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의류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의류주에 대한 좀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좀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한 달 지수는 한 달 동안 한 0.1% 정도 상승한 수준이고 네.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 한 5.8%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전환 했는데요. 다만 이제 섬유 의류 업체는 평균적으로 치면 한 1.5% 하락한 정도 수준으로 지수 대비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와중에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11% 넘게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DI동일 뭐 10.5%, 더네이처홀딩스 10.1%. 반면에 이제 하락률 화생엔터 같은 경우는 16.6%나 하락을 했고요. 브랜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15% 이상 하락하면서 업종 내에서도 역시나 수익 차별화를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의류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성수기 때문에 4분기에 좀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힐라홀딩스가 수익률 상승 1위인데 그동안 소외됐던 것에서 좀 벗어나나 보네요. 네네.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네. 있고요. 힐라홀딩스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좀 개선될 거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의류 업황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데요. 네. 옷 주로 어디서 구매를 하시나요?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으로 하고 맞습니다. 근데 옷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 자주 사거나 그러지는 그렇죠? 않으시죠? 아무래도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2년에 한 번 사나요? 2년에 한 번이요. 네. 자주 사나요? 생각보다 옷을 잘 안 사시네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극단 소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소위 말하는 저가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요. 고가는 이제 백화점 채널을 중심으로 하는데 뭐 중국 봉쇄 여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비 침체 관련돼서 내년은 더 안 좋을 거라는 우려는 있지만 그 와중에 극단으로 치닫는 그러니까 상저하고 브랜드 업체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한 유통업체, 의류 유통, 우리 같은 영업무역이나 이런 OEM 업체들은 상고화재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역시 소매 판매액이 그래도 연간으로 YOY로 9.1% 증가한 정도 수준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5.3%. 네, 그래서 상당히 뭐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소비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줄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한 자릿수긴 하지만 YOY 전년 대비해서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백화점에 그러니까 이건 국내 얘기인데요. 백화점의 대형마트 채널에서 의류 매출이 뭐 등교, 출근, 외출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트래픽이 증가하면 당연히 의류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수요 네. 의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극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명품 쪽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3분기 기준으로 28%의 성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체 패션 성장률은 하반기에 30%대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제품, 그러니까 소위 말한 신규 의류 가격이 겨울 옷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신규 가격이 뭐 10% 정도 가격이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에서 전체 의류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6%는 돼야 되는데 2019년에 53조 이후로 2020년에 44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전체 2022년 1분기, 2분기 합산이 한 27조니까 지금 5.7%까지 회복되는 국면이라서 네.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이라도 입고 쓰고 먹는 거에는 최소 지출은 나간다. 그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네, 최소 지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상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OEM 공장 같은 경우는 의류 OEM 공장은 이제 베트남에서 대거 뭐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아프리카로 더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 지역으로 더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OEM의 계절적 성수기가 지금 딱 3분기입니다. 그래서 OEM 관련돼서 영업무역이 주력 생산이 고가의 원단하는 원본, 우분을 만드는 우분 쪽인데요. 그리고 네. 한세 실업은 저가의 니트 같은 의류를 주력 생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가 의류가 더 패션의 소비 양극단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한세 실업보다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의류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는 거는 연간 성장률이 10% 이상 나오는 스포츠웨어 시장입니다. 스포츠웨어 같은 거는 2025년까지 매년 1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중국, 한국, 미국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류 그러니까
일상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웨어가 결합된 워크레저가 지금 유행인데요. 워크레저요? 네네. 워크레저가 유행이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뭐 2020년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헬시프레저, 그러니까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요거와 맞물려서 국내 이제 건강관리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253조니까 요거 관련된 부분이 애쉬레저 시장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웨어 의류 시장이 우리나라만 해도 3조 5천억 규모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네네네. 애쉬레저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운동복하고 일상복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MZ세대는 소위 말해서 이 그 애쉬레저 쪽에서도 골프랑 테니스 의류에 관심이 많고 이쪽이 굉장히 패션 아이템의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기업들이 필라홀딩스도 테니스 관련돼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2023년까지 이쪽 테니스 관련된 의류 매출 2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FNF 또한 이태리의 테니스 브랜드인 세르지오 타키니가 인수돼서 그게 4분기부터는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 또한 글로벌 메이저 테니스 대회 하나인 프랑스의 롤랑가로스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테니스 쪽으로 빠르게 좀 확보가 되고 있고 테니스 의류 쪽으로 또 테니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이 테니스 의류 쪽도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FNF가 도입한 브랜드죠. 세르지오 타키니. 네. 예전에 어릴 때 광고를 좀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르지오 타키니.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 지금 명품 관련돼서 상당히 LVMH도 3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에르메스, 케링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만 이 럭셔리 시장 규모가 17조인데 이 럭셔리 시장 내에서 소위 말한 신명품, 뭐 에르비똥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거는 과거 전통 명품이었다면 신명품, MZ세대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는 명품이 신명품, 뭐 프랑스의 아미, 그 다음에 메종 키츠네, 뭐 이것도 프랑스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익숙하신 미국의 뭐 톰브라운, 스페인의 발렌시아가 이런 게 있는데요. 요런 거 명품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신명품으로 바꾸고 있는데 예. 가격대도 조금 더 낮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디올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뭐 광고를 하고요. 구찌는 아이유가 광고를 하고 뭐 샤넬은 제니가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 매출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한 플래그십 카페 이런 데랑 콜라보를 하면서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한 신명품 아까 말씀드린 뭐 아미 같은 브랜드를 유통하는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센싱의 시대라고 오고 있습니다. K-라이센싱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MZ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역시 압도적으로 MLB의 FNF, 그다음에 네. 더네이처 홀딩스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브랜드들이 처음에는 저도 보고 MLB에서 옷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K-라이센싱 시대가 굉장히 저번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네, 의류주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FNF인데요. 네, FNF요? FNF는 뭐 역시나 성장주 의류주에서 영업이익률이 30% 나온 뭐 정말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워낙 그 성장주 하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업종이 섹터가 좀 소외가 됐다고. 업종 자체가 맞습니다. 네. 의류업종 자체가 소외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지는 FNF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젊은 세대 소비의 최대 수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라이센스의 가장 수혜를 받는 MLB를 갖고 있는 브랜드로 갖고 있고요. MLB 자체가 40위권 브랜드 밖에서 지금 올해 스포츠 캐주얼 스포츠웨어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시장에서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중국 전체 중국 시장에서 7위 정도고 전체 글로벌 브랜드는 18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MZ세대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의 코로나 봉쇄 관련돼서도 여전히 이슈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치를 800개 매장을 예상했는데 지금 817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00개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 오프라인 매장 또한 순항하고 있다. 요거가 지금 뭐 중국 봉쇄의 영향은 없었나 보네요. 매장이 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네, 오프라인 매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매장이 그렇게
속도가 줄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매장 점포수의 확장 여력이 여전히 150% 남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네. 필라홀딩스가 중국의 작년 기준으로 한 2,000개가 넘거든요. 2,057개인데 지금 최소한 속도 자체는 필라보다 FNF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매출 또한 매장당 나오는 매출이 뭐 1억이 넘을 정도로 이 훨씬 FNF 매출이 필라 과거 때보다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필라 정도 최소한 매장 2,00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서 매출만 이제 중국 MLB만 매출이 1조 3천억에 달할 정도로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의 그 4년 만에 달성하는 중국 매출 3년 만에 달성할 정도로 네. 속도가 성장 속도가 빠르군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은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세르지오 타키니, 그다음에 골프의 테일러 메이드는 아직도 지금 프리미엄 스포츠에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 이 부분이 FNF의 연결 실적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4분기에 매출 인식이 예정돼 있고 이 소위 말하는 테일러 메이드는 2023년 1분기 정도로 가장 빠르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은 네.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뭐 상황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지금 2% 넘게 빠지면서 14만 3천 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52주 최저가가 11만 원대입니다. 네네. 네, 크게 차이가 없는 가격인데 맞습니다.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한 달 매수가가 보면 한 비슷합니다. 14만 한 1,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랑 14만 3천 원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4만 원 초반 때 그러니까 13만 5천 원에서 14만 한 5천 원까지는 분할로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선은 좀 짧게 잡아서 한 시장 상황에 이렇게 딱 정확한 방향성이 아직도 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12만 6천 원, 매수가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분할로 매수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전고점 부분이 전고점 19만 9천 원인데 한 19만 3천 원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NF 목표가 19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의류 내에서도 좀 굉장히 재미난 그 소위 말하는 재미난 종목 비즈니스 구조를 네. 갖고 있습니다. 공장이 일단 없고요. 네, 공장이 없고 그냥 브랜드 유통만 하는 회사입니다. 아, 공장이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언더웨어죠. 그러니까 뭐 퓨마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캘빈 클라인 이런 언더웨어 쪽으로 그 언더웨어 브랜드를 사서 유통하는 걸로 매출을 네. 엄청나게 키운 회사고요. 이 회사도 역시 라이센싱을 네, 라이센싱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패션 브랜드, 언더웨어, 레포츠까지 이제 라이센싱 브랜드를 지금 현재만 30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2025년 브랜드를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 업체들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10%가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네. FNF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압도적으로 30%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유통만 해서 20% 넘는 이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속옷, 그러니까 언더웨어로 공장 없이 네. 라이센싱을 해서 네. 유통시키는데 네. 순이익만 20% 이상 20% 순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 업계 최상위권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션 부분의 평균 성장률은 25% 정도로 꾸준히 한 번도 역성장 없이 25% 성장했고요. 네, 코웰 패션인 거죠? 네, 코웰 패션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언더웨어 비중을 낮추고 이 의류나 레포츠 쪽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잡화도 팔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의류 쪽 매출 비중이 45%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를 사실 또 계속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게 피파가 지금 7월 달에 신세계 면세점 인천공항 쪽에 나오자마자 오픈 2주 만에 패션 스포츠 부분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연말까지 25개 매장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파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중동 7개국에 약 300억 정도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건 두 번째로는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 주식구뜨르가 8월 달에 오픈했는데 요거는 남녀 골프 의류 및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인데 네. 요것도 이거 젊고 트렌드한 감성 프리미엄 브랜드로 2023년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 의류, 잡화 이거를 뭐 유네스코 자연문화 유산이랑 연결돼서 아워 플레이스란 브랜드로 1월 달에 런칭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가 런칭을 하고요. 근데
업계 평균 이 판매 관리 비율은 뭐 40%가 넘는 수준인데 네. 판관비도 지금 30%대로 비용 통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예. 계속 마진율이 고마진율이 뭐 테니스와 골프 이쪽으로도 지금 확장을 네. 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손절선은 짧게 10% 정도 선이 4,630원이고요. 네. 매수가는 4,850원에서 5,1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5,080원이네요. 네, 지금 가격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좀 짧게 한 15% 정도인 6,18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6,18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